일일일사적, 사적인 한양의 소문들, 봉소문 해화문. 해화문은 한양도성 사대문과 사소문 중에서 소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북대문인 숙정문이 험준한 백악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실질적인 통행로보다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도성에서 양주, 포천, 철원, 원산 등 경기 북부와 함경도 등 동북 방면으로 갈 때는 해화문을 이용하였습니다. 고향 개성, 평양 등 서북 방면으로 갈 때 북소문인 창의문을 이용한 것과 유사합니다. 해화문에서 북방으로 통하는 길을 함경도 경흥으로 이어진 길이라 하여 경흥로라 불렀습니다. 그렇기에 해화문은 여진의 사신이 한양으로 들어올 때도 이용하던 문입니다. 해화문 역시 다른 성문들과 같이 한양도성 건설과 함께 건립되었습니다. 한양도성의 건설은 종묘와 경복궁의 공사가 끝날 무렵인 1395년 9월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1396년 정월부터 시작한 도성 건설은 농안길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차 공사는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49일간, 2차 공사는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역시 49일간 진행되어 총 98일 동안 전국의 백성 19만 7,400여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2차 도성 건설 기록 속에 도성의 문과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강문에 월단과 누합을 지었다. 정북은 숙청문, 동북은 홍화문이니 속칭 동소문이라 하고. 이 기사에서 해화문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건설 당시 동소문의 명칭이 홍화문이라는 점입니다. 처음 건설되었을 때는 동소문의 이름을 홍화문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홍화문이라는 명칭이 성종대 창건한 창경궁 정문의 이름으로 사용되자 혼동을 피하기 위해 동소문의 이름을 현재와 같은 해화문으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화문의 명칭은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1506년부터 확인되며 조선 후기 기록인 동궁여지비고에는 같은 중종대인 1511년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화문의 문루는 임진왜란 등의 전란으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숙종대에 대대적인 한양도성의 수축 기록이 전하지만 이 당시에도 성벽의 수리만이 해당되고 문루는 새롭게 지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해화문의 문루가 재건되는 것은 바로 영조대입니다. 영조 20년인 1744년 진행된 해화문 문루의 건립은 영조대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도성 수축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앞서 영조 18년인 1742년부터 전란이 일어날 경우 도성을 수비할지 아니면 산성과 강도 등으로 옮겨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다음해 8월 영조는 도성 수비를 천명합니다. 영조대 도성 수축은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청이 분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훈련도감은 숙정문 동변 무사석에서 본의문 북변까지 4,850보, 금이영은 본의문에서 광희문 남촌가 뒤까지 5,042보 반, 어영청은 광희문에서 숙정문까지 5,042보 반, 도합 14,935보의 도성을 보수하였습니다. 실록에는 1744년 8월 6일 해화문이 완성되고 편액을 걸었다고 전합니다. 해화문에 문루가 없었는데 임금이 어영청에 명하여 짓고 편액을 걸었으니 속칭 일컫는 바 동소문이다. 1744년 영조대 중건한 이후 큰 변동 없이 전해지던 해화문은 일제강점기 위기를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성의 문은 대문과 소문으로 구분하고 해화문은 소문에 해당하지만 도성문의 구분에는 정문과 간문이라는 구분법도 있었습니다. 바로 정조대 등장한 구분법으로 도성의 문을 이용하는 빈도수에 따른 구별로 자주 이용하는 문은 정문, 그보다 덜 이용하는 문은 간문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고종대 편찬한 육전조례라는 법전에도 실린 조선 후기 공식 구분법입니다. 정문으로는 승매, 흥인 해화, 돈의 문을 꼽고 있으며 간문으로는 창의, 숙정, 광희, 소의 문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화문이 정문으로 분류된 이유는 서울과 경기 북부, 함경도 방면으로 연결되는 주요 교통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주요 교통로라는 점이 일제강점기에는 나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제는 당시 도시계획을 명목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면서 기존 한양의 도로체계를 훼손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한양도성의 성벽과 성문이 철거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던 해화문 역시 철거를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해화문의 문루는 1928년 철거되고 1938년 성문까지 철거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해화문은 해방된 이후에도 한동안 문화재 복원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해화문의 원래 자리가 도로가 되어 원상태로의 복원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화문은
1992년 12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서울 성곽 해화문 복원정비 계획에 따라 원래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약 13m 이동하여 복원된 것입니다. 1일 1사적. 오늘도 사적하세요. 다음 역사적 장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